앉아서 쉬시면 됩니다. 단체 학교 있죠? 2층. 앉아도 제가 여기까지도 나오지 않으면 보이실 텐데. 보이죠? 단차 줘요. 좋습니다. 자, 2층은 위험하니까 뛰는 거는 좀 자제해주세요. 뭐, 삐받으면 어쩔 수 없고요. 자, 다음 곡 바로 붙여서 가겠습니다. 다음 곡 뭐죠? 뭐라고요? 뭐라고? ¡Gracias!
그때야! 나중에 시계는 안 먹어요, 그렇습니다. 킵! 킵 하고, 나중에 시간 나오면 하고, 늦으면 넘어가고. 그때 힘이 남아 계신지 한번 보자고요. 지금 발가 않지만, 그때 힘이 남아 계시면 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자, 이제, 우리 밴드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오늘 처음 선보였던 꽈배운로서 저희 양 옆에 기타도 기타지만 이제는 밴드 전체를 봐주셔야 돼요. 컬러한 키보드와 절대 꺼지지 않는 드럼과 그리고 우리 베이스 형님 지금 긴급투입돼서 저희 샌일 소화하기도 힘든데 곡을 또 다 바꿔버려가지고 지금 정신없으지만 다 소화하고 있어요.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 형님이 언제 동공이 흔들리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파비언더슨 또 원곡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자 우리 막내 우연이 오늘 자 솔로하고 앞에 나가서 솔로하고 인사 안 하고 들어오기 테이크 타임도 90도 인사 안 하고 들어오기 자 멋있게 들어오기요. 준비됐어? 오늘도 준비됐어?
와,
예. 이분들은 진짜 락이, 락이 좋아서. 그러면 더한 것도 많이 들으셨겠네요. 뭐 한 메탈리카. 어, 메탈리카 제가 제 보컬이 대학 때 메탈리카 도전했다가 성대가 나가더라고요. 그 비스무리한 거 한번 준비해 볼게요. 또 좋아하는 밴드 누구 있습니까? 레드 제플린. 어디? 링킨 파크. 아, 링킨 파크. 아, 스콜피언스. 아, 스콜피언스. 스콜피언스 조금 따라할 수 있습니다. 스콜피언스 조금 되고. 또 어떤 밴드? 예? 엔시리시. 어, 그럼 왜 이렇게 굉장하다 지금 분위기가. 지금 피터북이 약간 말랑말랑하게 들리시겠어요. 에? 몬 호라이즌. 어, 오아시스, 버틀 로지스. 예예예. 예, 예. 자, 지금 박수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저 수업해야 돼요. 특히 저 뭐 옛날 좀 전설들의 곡들을 또 기타가 빡세니까 두 명 지금 이렇게 뭐 어떤 밴드들이 나오는지 잘 듣고 계셔야 됩니다. 오케이, 네, 대충 왔습니다. 어, 생각보다 오래 하시네요. 아, 저 밴드에서 잘 맞습니다. 자, 우리 밴드의 멋진 모습까지 또 보여드렸고 어제 들려드렸던 곡 그래도 또 들려드려야죠. 용화 럭키란 곡. 네, 네, 네. 오늘 연출님이 제가 고함 그냥 하려고 허락 받았어요. 위임 받았어요. 이게 진짜 힘드네요.
먹으려고 연출님이 뭐 치킨을 뭐 가득 넣어줬어요. 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중에 개인기를 안 하는 사람이 다 열더라고요. 누구죠? 성환이 형이요. 어, 들어! 뭐 바로 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오늘 마지막이니까 노래라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재빠르게 저희 드럼님의 보컬 실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빠르게 자리에 놓이세요.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네! 즐거우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피타 밴드도 항상 여러분의 이 성원과 열정에 정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곡을 하는 게 좋을까 그랬을 때 아, 이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치는 친구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경근질 하면서 조금씩 쳐봤었는데 발라드가 더 힘들어요. 아, 진짜 선곡이 기가 막힙니다. 네. 지금 이 순간을 절대 저희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기억이 다음과 다음 다음에 추진력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무대가 또 추진력이 돼서 또 다음에 더 멋진 노래를 불러주실 것 같아요. 원래 성환 형님의 18번 곡은 그 임재범 선배님의 비상. 다음에 비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에어리얼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Right, but are you really?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드림시어터가 대한민국에서 이 곡을 연주해도 이만큼 화도 못 받는다고. 자, 조금 지치시죠, 이제? 아니요! 괜찮아요? 네! 자, 여기는 좀 앞에 포진하신 분들도 강해 보이시고요. 자, 뒤쪽은 좀 어떠세요? 자, 좋습니다. 조금씩 자리에 불려볼까요? 괜찮아요? 딱 좋아? 네!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 분도 계시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드세요. 자율적인 생리현상이잖아요. 다들 괜찮아요? 네! 자, 2층. 자, 시야가 가리나요? 이태리 가면?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자, 다음 곡은 또 팬텀 오브 디 오페라라는 곡을 들려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몇 곡 남았을까요? 곡까지 읽었구나. 자, 우리도 준비되나요? 눈에 반밖에 보여. 그러면 하고.
감사합니다. 자, 처음부터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와, 방금 깜짝 놀랐어. 한 번 걸어본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제 또 다음 곡 들려드려야죠. 다리 아프신데 빨리빨리. 다음 들려드릴 곡은 해무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24년 이 올해 활동 피타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곡이었기도 합니다. 올해 정말 초였죠. 1월 3일에 발매하고 그리고 영상은 그 전에 안 나왔었나요? 그랬나?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굉장히 올해 초에 힘찬 출발을 해서 모두가 열심히 노래를 저어서 지금까지 잘 순항해서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끝이 아니죠. 남은 하반기도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여러 또 활동들, 페스티벌들 또 부산 락 페스티벌까지 저희가 점령하러 또 출정을 합니다. 저희가 이 파목선 위에서 열심히 음악을 하면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밑에서 다들 노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위에 칼 들고 계신, 칼 들고 싸우시는 분보다 밑에 노젓는 분들 힘 더 세고 몸 더 좋고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자, 해무 또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피타 밴드 출정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순항했네요. 덕분에 해문을 보면서 헤드뱅잉을 보면 아 짜릿합니다. 근데 저도 흔들고 싶은데 흔드니까 음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멈추고 있고 여기서 출렁출렁거리는데 파도가 됐어요. 배는 큰 배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쭉 가는데 파도가 막 넘실넘실거리고 작은 배는 제가 막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 텐데 그냥 막 변화해 줍니다 이렇게 덕분에 자, 뉴노멀 라이프 앙코르 콘서트의 이제 공식적인 마지막 곡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일수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더 빡세게, 더 열정적으로, 더 주구립을 다해서 저희는 오늘 공연의 끝으로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또 다음 스테이지에서 어딘가에서 발전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배럴 들려드리겠습니다.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뉴노멀 라이브 찾아서 감사합니다. 빅타벨이었습니다. 배럴! 아득긴 멀리 Love it seems to be the match. Yes, I didn't think me don't know. I could become the better one. I'm gonna hunt you so you know. Won't you try it, man? I'm alone. Burning deep into the night. So watch it night. Girl, I'm down. Passion. Down in my heart. 제가 된 난 어디쯤 location. Again and again. 나 가라 move. I need a final. I want.
Stop!